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나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렇게 진드컨이 맞는 악수 한번. 록스 펑크맨이라는 랩 네임을 어떻게 짓게 된 거야? 그러니까 제가 미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중에 제일 감명 깊게 봤던 게 브레이킹 배드였어요. 아, 브레이킹 배드. 아, 거기 이제 제시 핑크맨이라는 찐따가 나오죠. 거기서 이제 핑크맨은 너무 카피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또 약간 조선 펑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크라잉넛이라든지 그래서 그걸 펑크로 좀 바꾸고 록스 같은 경우는 더 록스라는 힙합 그룹. 맞아요. LOX. 네. 이름이 멋있길래 저희 디자인대로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록스 펑크맨이에요. 아, SRS에서 또 한 적 있지 않아요? 아, 네. 제가 그때 우승을 했었죠. 맞아. 우승자였지. 맞아. 그래? 나는 록스 펑크맨이라는 이름을 이제 듣기 시작한 게 그거였어요. SRS 챔피언이다. 왜냐면은 뭐 JJK도 알고 뭐 울티도 알고 막 네, 그 루고도 알고 그러니까 뭐 술 먹거나 하면 이제 뭐 프리스타일 얘기 나오면은 막 록스 펑크맨 뭐 걔 잘하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갖고 앨범 전체적인 제목은 드라이브 하우스인데 파트 1은 모노크롬 보이라는 부제가 있고요. 파트 2는 두시백스 라이어. 그러면 그 파트를 두 개로 나눴던 어떤 의도가 있어요? 저는 옛날에 타란티노랑 그다음에 로버트 로드리게스라고 또 다른 B급의 거장이 있습니다. 아, 그 둘이 합작으로 만든 영화가 그라인드하우스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합작 영화인데 그냥 서로의 다른 영화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아~ 연결도 안 되고 뭐 아무런 관련도 없어요. 아~ 심지어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제가 로드리게스를 타겟팅해서 만든 앨범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붐뱁이라 하는 비트가 없어요. 이제 파트 1은 대신 오히려 조금 심각하게 써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약간 저 같은 포지션? 요 정도 위치발에 요런 음악 하는 애들은 컨셉스 해야지. 맞아. 그 막 막 그 힙합 팬들이 막 강요하잖아요. 약간 눈치 컨셉스 줘요. 네, 맞아. 컨셉스 하지 않으면 너는 진짜가 아니야. 모노크롬 보이가 전체적인 플롯 구성이 약간 스카페이스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갱스터물 같거든요. 뭐랄까 영화로 치면 지금 이 주인공이 얼마나 주먹질을 잘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냥 랩 스킬 트랙이거든요. 한번 그냥 쭉 이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뭔가 연결성도 있을 것 같아서. 오토바이 땡겨 강변 북로의 길 따라 뚝섬 공원까지 지켜내 걸 지키지 못하는 꼴은 비겁해 부글씨 내 모든 뺏어 여기. 자, 이게 실제로 가출했을 때 뭐 그런 상황을 적은 것 같네요. 네, 약간 팩션이에요. 집안 상황 약간. 길을 걷고 스톤버그 룸 10여 분 정도 충분했지 내 열이 오른 후 패를 두던 말을 like right and low 아래 위아래로 덜컹대면 시끄럼 굉음을 내면 달릇 What you know about my arrow stranger I know 아 이거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음악 들을 때 가사 안 보고 듣는 편인데 아, 네. 감상을 좀 해친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느껴서 근데 뭐 어쨌든 지금 보면서 듣는데 어쨌든 이 노래 가사가 되게 비주얼라이징이 돼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다음 트랙은 영화로 치면 약간 회상씬 같은 거. 우리 엄마처럼 또는 아빠처럼 안 살고 싶어서 존나 파라처럼 서울에 빌어진 소원들이면 나도 것중 진짜 절실한 건 몇 분 대부분 거꾸로 꽂은 행운의 담배 같은 것 행동 없는 기도 지옥도 유치한 만큼 치열한 이곳 에세요 U L Soul. 오, 이게 싹 한 벌스 있는 거구나. 이제 마지막 혼란이죠. 내가 지금 하나. 열시킬 마땅한 곳이 없지 도시엔 모두가 열심히 한국 사람 빨리 네온 사인 붉은 서울 밤에 사이버 펑크 같고 넌 무채색으로 숨어 지켜봤네 하룻밤을 파는 아가씨 Demons to my soul and get my wisdom My visa batch up to how the shit goes 자신한테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오히려 반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 트랙들은 다 되게 사실 묘사적인 그리고 뭔가
진지하고 네. 되게 그런데요. 그래서 이거는 네, 네. 그걸 원해서 해준 거예요. 아, 니들이 원하니까 한번 해줄게. 이렇게, 하겠다. 내가 아주 나체로 있어줄게. 아, 네. 저는 이 파트 1에서 서울 SEOUL이 제일 좋았어요. 아 정말요? 이게 한 번에 몰아치면서 그냥 일대기 같은 거를 네. 호로록 딱 네. 하면서 SEOUL 이러면서 딱 끝나는 게 되게 인상 깊네요. 어떻게 보면 1번 트랙이 제일 마지막 트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왜 그렇게 네. 화가 나 있고 네. 대체 맞아, 맞아. 왜 이렇게 말을 심하게 하고 미친놈처럼 돼 있는지는 사실 2번부터 5번 트랙의 사람이 1번을 만든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트 2 같은 네. 경우는 제목에서도 가벼움이 느껴지지만 네. 쉽게 생각하시면 다찌마 거리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액션물로 엮여있지만 네. 이번엔 코믹 액션. 시작부터 이미 감정이 아예 다르네. 파트 1이랑 요거는 피치를 네. 올린 거죠. 얘도 빡이 있네. 일단 씨발 다 죽여버리겠다. 족밥들아 약간 이게 있네.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싫어하던 것들 여기다 써있죠. 네, 여기 막 칸이 카페에 알고지 트래퍼. 알고지 트래퍼. 음치 싱잉 래퍼는 정말 최악이죠. 이게 그게 있네. 약간 이게 또 피치 올린 거랑 뭐 원래 목소리랑 있으니까 네. 막 예전에 잔다리로 처음 갔을 때 약간 무시당했던 약간 그것도 갑자기 네. 떠오르고. 이게 록스펑크맨의 아티스트로서의 어떤 빡이 느껴지네. 잘 썼다. 원래 주제가 없는 곡인데 쿤디한테는 약간 주제의식 있게 써달라고 했어요. 너무 가볍지 듣다가 갑자기 일침 맞는 느낌으로. 시달리는 꼬리 넘쳐나 제발 좁게 달아뵙고 숨어 뛰어너는 커리어 스판사클 빼보기 인스타를 여리여 거쳐봐도 이상하니만 집별의 러브 특별한 요비엘의 존경이나 건지면 그래서 놀리는 트랙이요. 그러니까 이 가사가 되게 센데 철저하게 라임을 위한 가사고요. 이제 벌스 2가 가사는 영어인데 저는 그냥 방언을 했습니다. 아 진짜? 그 뭘까? 궁금하다. 그러니까 가사가 안 중요하면 이렇게 랩해도 되지 않느냐가 제 어떤 목적이거든요. 아 그런 거구나. 네. 아 궁금하다. 이거 진짜 존나 궁금하다. 아 이거 진짜 존나 이런 것도 처음이네. 미쳤네. 그 드립 같은 거 그냥 모으는 거예요. 그 영어 버전으로. 펑크맨 노스 빅토리아 시크릿. 야 그 말은 드립. 별거 다 있던데 여기 막 네. 펑크맨과 코로나 바이러스 나와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즈 아이솔레이션. 아 이거 재밌네. 아 이거 가사가 이렇게 길게 써있는 게 좋네요. 아. 레인은 아까 로라이더와 반대선에 네. 있는 곡이에요. 아. 금요일은 참 바빠 토요일이 너무 짧아 술만 먹고 간다니 왜 이리 심포가 나빠. 여기에 포인트는 약간 고작 이런 걸로 꼬시려고 하는 저의 그 찌질함. 근데 아까 거는 좀 수줍은 그거였으면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든 꼬셔보려는. 네. 이게 얼대. 그래서 이 브레이크가 나오는데 보통 브레이크는 이제 DJ 스크래치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 디즈니를 노렸기 때문에 야 피아노를 화려하게 쳐라 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여기 진짜 막 그런 찻잔 춤추는 그런 거 상상된다. 네. 카니발 같은 느낌으로. 근데 시미켄이 누구예요? 아, 그 시미켄이라고 AB 배우인데 그 사람 한국 이름이 시미켄이에요. 아, 그래서 약간 그런 거구나. 파트 2에 이런 어떤 밈 같은 걸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 파트 2 들을 때는 좀 가사가 얼마나 웃긴지를 들었으면 좋겠고 뭐 예수와 부처도 보다 못 참아서 벼락을 떨고 있는지 그런 사람은 쉽지 않거든요. 파트 2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아, 이 사람이 아는 게 많다는 걸 느꼈어.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되게 보면은 아, 이 사람이 평소에 되게 대중문화에 네. 뭐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구나. 일단 잘 들었고 아 감사합니다. 파트 1은 진짜 그냥 내가 생각했던 록스펑크맨의
아, 록스 펑크맨이란 래퍼는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한 그런 느낌이 있었고, 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 얘기를 써 내려갔다는 게, 아, 이거 쓰면서 되게 공들였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밌었던 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원이야 좀 어느 정도 되게 고전적인 방식으로 갔는데, 요 파트 2는 되게 그러니까 막 리듬이 좀 더 다채롭지만 그 록스 펑크맨의 어떤 음악적 취향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러 매체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좋은 자리 주셔가지고 이거 했으니까 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늘 보신 분들이라면은 꼭 앨범 전체적으로 듣고 나는 진짜 아, 나 파트 진짜 재밌었어. 아, 감사합니다. 재밌고 진짜 저의 완전 의도죠. 네. 아, 어쨌든 재밌게 들었고.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앨범 감사합니다. 그 나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네. 네, 바랍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세요.